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기업체와 민생 현장을 교환 방문하고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현장을 함께 방문하는 제4차 시도지사 교환 근무를 실시합니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도지사로,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시장으로 자리를 바꿔 경북도청과 대구시청으로 출근해 근무합니다. 권영진 시장은 경북도청에서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실국별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정례조회인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도청 직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철우 지사는 동인동 시청 본관으로 출근해 첫 일정으로 실국별 역점 사업을 보고받은 후 정례조회에 참석해 직원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각각 일정을 마친 양 시도지사는 대구 경북 상생과제 현장인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현장에서 합류해 함께 현장을 점검하면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이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어 시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은 상생협력으로 가능하다며 기존의 상생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새로운 광역사업 발굴 추진과 대구 경북이 함께해 확 바뀌게 될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